아니에요. 제 탓이에요. 너 할미한테 분명하게 약속해라. 미국 절대로 못 간다. 형규야! 예! 이거 먹고 해. 응?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니? 이거 뭐야? 어머, 어머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까 신었던 구두 아니야. 아니, 망가졌었는데 멀쩡하네? 박혜성! 진짜 깜찍하다. 혜성 씨가 고쳐놨어? 그런가 봐. 혜성 씨도 장점이 있네. 생각보다 세심한 데가 있어. 아유, 귀엽다, 귀여워. 아, 한 가지씩 해. 국물부터 마셔, 얼른. 야, 밖에 나와서 네가 엄마 노릇이냐? 언니 문제야. 평생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챙겨줘야 될 거야. 아유, 네가 따라다니는 거 하나도 안 반갑다. 정각 10시에 끝낼게. 기다렸다 같이 들어가자. 나 누굴 좀 만나야 돼. 뭐 또 잊어버린 거 없나 생각해봐. 세면도구만 넣으면 돼. 가방 쓰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. 오빠, 비행기 탈 때 안 무서워? 아니, 왜? 아빠가 출장 갈 때도 그렇고 오빠가 출장 갈 때도 그렇고 마음이 조마조마해.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 본다?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 봐서? 어, 그래서 무사히 집에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. 아버지나 내가 늘 무사했던 거 우리 은지 기도 덕분이었구나. 작은 오빠랑 싸웠어? 오빠 은지한테 부끄럽다. 화해 안 할 거야? 엄마 아빠 오시기 전에 화해하면 좋을 텐데. 안 닮았어요. 나 오빠하고 같이 일해요. 민재한테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있는 줄 몰랐어요. 민재 자기 얘기 거의 안 하는 편이죠? 나에 대해서도 들은 적 없죠? 네. 나도 그날 만나기 전까지 혜란 씨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왜 절 만나자고 한 건지. 이런 질문 한다고 불쾌하지 말아요. 난 두 사람을 잘 알고 있고 지금 혜란 씨로 인해 두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잘 알아요. 혜란 씨 진심이 뭐예요? 대답해야 하나요? 현규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. 현규를 좋아한다면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세요. 현규가 민재와 혜란 씨를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?
두 사람을 다 잃고 싶지 않은 게 형규 진심이에요. 인재 오빠와 날 먼저 기만한 건 형규 씨예요.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일방적이고 서툰 애예요. 우리 세 사람 중에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민재 오빠인 건 아세요? 그럼 혜란 씨는 민재 때문에 사랑도 포기할 건가요?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. 두 사람은 영원히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도 안 되고요. 혜란 씨가 두 사람이 화해하는 걸 도울 수도 있고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. 난 돕고 싶지도 않고 어렵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. 그렇게 생각한다면 혜란 씨를 만날 필요가 없었네요. 혹시 실례가 됐다면 사과할게요.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나한테 이러는 서유진 씨의 진심은 뭔가요? 오래전부터 민재를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요. 난 두 사람이 화해하는 걸 돕고 싶고 어떻게 하면 민재가 덜 상처받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. 그게 내 진심이에요. 형규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. 조금도 혜란 씨 마음에 가닿지 못한 것 같아서요. 민재 어머니 형규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요. 형규 할머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는데 결국 재혼하셨죠. 그래서 그런지 형규는 사랑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.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혜란 씨를 좋아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죠. 민재하고는 더 나빠졌고. 형규는 도망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. 형규, 다시 미국으로 가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어요. 도망치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? 정말 혜란 씨하고는 상관없는 일인가요? 내가 알고 싶은 건 혜란 씨 진심이에요. 지금 나한텐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적어도 혜란 씨에 대한 내 감정만은 진심이었어요. 혜란 씨 때문에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